14절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14절부터 17절까지 이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복을 받게 되지는데 그것은 바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왕국에 해당되지는 복입니다. 천년 왕국에 해당되지는 복을 받게 되지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영적인 회복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줄 것이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이제 마지막 본문에 해당되는 18절부터 20절 세 구절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구체적으로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다시 모이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모이게 하면 다시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을 왕국의 복,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17절까지 살펴봅니다. 14절 보십시오.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오 이스라엘아 부르짖으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께서 네 심판을 제하셨고 그가 네 원수를 쫓아내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왕, 곧 주께서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게는 말하여지기를 너는 두려워 말라 하겠고 시온에게는 말하여지기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지어다 하리라. 내 가운데 계신 주 너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요 그가 기쁨으로 너를 즐거워하시리라. 그는 그의 사랑 가운데 안식하실 것이요 그는 노래로 너를 기뻐하시리라. 기쁨과 즐거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성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14절부터 보면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시온의 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오 이스라엘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라. 왜냐하면 이것은 마음에서 아주 감격이 이렇게 복받쳐 나오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마음껏 표현하라. 부르짖으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밑에 나와 있는 이사야 12장입니다. 이사야 12장은 1절부터 6절까지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장 전체예요. 이사야 12장은 6절까지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장이지만 이것은 바로 주의 날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주의 날은 곧 재림이죠. 재림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회복이 되어지는 날이죠.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주께서 내게 노하셨을지라도 주의 분노는 돌이켜졌고 이제 끝났어요.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하리라.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이 받게 되는 심판 그거 다 끝났습니다. 다 재해졌어요. 그 남은 것은 이제 회복입니다. 이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내 노래시며 그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의 샘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백성 가운데서 그가 하신 일들을 선포하라. 그의 이름이 높으심을 말하라 하리라. 주께 노래하라.
이는 그가 탁월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이 온 땅에 알려졌도다.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지식이 온 땅을 이제 채울 거예요. 다 알려집니다. 너 시온의 거민아 소리 높여 외치라. 이는 내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위대하십니다. 이런 구약에서 선지서들이라든지 무슨 뭐 특히 시편 같은 경우, 시편은 이제 노래죠. 노래입니다. 노래. 시편의 그 책 이름 자체가 거기서 찬양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다 적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구원 받았는데 계속 우중충하다. 구원 받았는데 계속 우울하고 어둡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그 부분들은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위축시키게 만드는 것인데 한 가지만 생각하면은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나의 것이 된 거예요. 그거 하나는 다른 거는 몰라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는 나한테 분명하게 이루어졌어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 감당할 수 없는 빈 문제가 명백하게 탕감이 된 거예요. 다 해결이 돼버렸어요. 예. 빛 가운데서도 가장 지독스러운 빛이 죄라고 하는 빚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채무관계 있으면은요 영원히 갚아야 돼요. 영원히. 끝이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 부분이 다 해결됐다. 그러면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에게 권고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라.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 주의 구속받은 그런 약속으로 인해서 가득 찼으니까 그렇죠. 목청을 높여서 소리 높여 외치라.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아주 크게 찬양을 부르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심판이 다 재해지고 주의 날인 재림이 왔을 때 무엇만 남느냐? 무엇만 남아요? 감사와 찬양만 남아요. 예, 나머지는 이제 다 제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감사와 찬양은 천년왕국의 동안에 울려 퍼질 것이고요.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에 가서도 계속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몇 구절들을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체계적으로 공부할 그런 그 마음이 돼 있으시죠? 이게 단 몇 구절, 한 절, 두 구절만 이렇게 딱딱 끊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이사야 35장 10절 여기 한 절만 적어놨죠. 그럼 이사야 35장 전체를 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전체를 다 읽어보고 아 내가 읽은 문맥 가운데서 이 부분이 재림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빨리 지나가보죠. 이사야 35장 10절에 주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그들의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리라. 제일 첫 번째 역사적으로 이것을 경험했던 것이 노예에서 속량받았던 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왔을 때 건너오자마자 구원이 이제 이루어졌죠. 이집트로부터 탈출되었죠. 거기서 뭐만 있습니까? 춤과 노래밖에 없어요. 춤과 노래밖에 없다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것이 잠깐 그림자로 보여주었다라고 한다면 이사야 35장 천년 왕국이 실현되어지는 본문이죠.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이사야 35장은 그때의 속량받은 자들 그들의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리라.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이사야 44장 21절 오 야곱과 이스라엘아 계속해서 언급하는 거지만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야곱은 야곱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죠.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이 일들을 기억하라. 이는 내가 나의 종임이라. 내가 너를 조성하였으니 너는 나의 종이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 내가 짙은 구름 같은 내 허물들을
구름 같은 내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다니엘의 70째 주. 다니엘의 70째 주가 다 완성이 되어지면, 다 정해진 것이 다 끝나버리면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허물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은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죠? 교회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면 그 즉시로 다 해결되지만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바로 재림 때에 다니엘의 70주가 다 성취가 됐을 때에 그때서야 민족적으로 허물들이 해결되어지고 죄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름 같은 내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오 너의 하늘들아 노래하라. 이는 주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너희 땅에 더 낮은 부분들라 외치라. 너희 산들아 오 삼림아 또 너희 거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라. 이는 주가 야곱을 구속하셨고 교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셨음이니라. 계속 기쁨, 노래, 즐거움 반복이 되어지죠. 이사야 51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노래하며 시온으로 올 것이요 또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으리라. 왜 그렇죠? 이제 슬픔과 탄식이 없어요. 슬픔과 탄식이 없다고.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이다. 이사야 52장 7절 이후에서도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고 번영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을 때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중요한 구절이냐? 계속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후천년주의 신학, 무천년주의 신학, 그것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거기에 그 잘못된 교리에 세뇌당함으로 인해서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이사야 52장 7절 이 모든 부분들을 다 교회에다 다 맞추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분명히 야곱이라고 제시를 했고 이스라엘이라고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왜 그런 것이냐? 사도 바울이요. 이 구절을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복음에 연결을 시켰어요. 은혜의 복음에 연결을 시킨 거예요. 익숙하죠? 다시 보십시오.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며 복음입니다. 화평을 선포하고 번영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는 도다 하시는 도다 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을 때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 그것이 포함되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는 초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이 함께 기록되고 있다. 초림 때에 적용되어진 부분도 있지만은 초림 때에 여전히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성취되지 않은 부분을 모두 영적으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 성경에 그 예언을 덮어버렸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내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목소리를 합하여 그들이 노래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오실 때 그들이 눈을 마주 볼 것입니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쁨을 바라며 함께 노래하라. 이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으며 그가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민족들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니 모든 땅의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기서 다 이중 적용이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구속받은 것이에요. 구속받은 백성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구속받은 백성은 세상과 성별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그 여정은 나그네요 순례자 타국인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원주민들이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럼 통과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센 저항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반발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힘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위로의 능력이에요.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구속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는 이제 완성이 되겠죠. 이스라엘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여기에 성도들은요, 여기에 속량받은 자들이죠. 이 모든 자들은 다 남은 자들입니다. 대환란 때에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배교로 다 타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사탄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피를 받고 666을 받고 그렇게 해서 메시아를 대적하는 하지만은 극히 소수의 남은 자들만 바로 이 순교자가 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 가운데서 견디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께서는 모든 민족들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니 모든 땅의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것은 문자적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을 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이 이제 거룩한 도성이 되어지는데 그 예루살렘이 왜 거룩한 도성이 되어지는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거룩한 것이에요. 성막은 왜 거룩한 곳이죠? 성전은 왜 거룩한 전이죠? 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라. 예루살렘은 이제 천년왕국 때에는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그리고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살펴본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 부분. 이것은 정직하게 성경을 적용하지 않았다. 후천년주의자들, 무천년주의자들이. 정직하게 초림을 문자적으로 적용했으면 나머지도 재림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초림은 문자적으로 적용했으면서 초림 때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에 관련된 부분들은 영적으로 적용해버렸다. 그것은 최종 권위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최종 권위가 신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후천년주의 신학이 되어버렸다. 그것은 바른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12절에서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서 화평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터뜨리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신상이 있었죠. 형상. 그것이 금머리에 해당되어지는 것인데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제국이었죠. 절대 독재입니다. Absolute dictatorship. 그런 제국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말이 곧 법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전에 그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후퇴하지요. 그 정치 체계가 계속 후퇴해서 로마만 된다 하더라도 카이사가 권력을 그렇게 큰 권력을 거머쥐었다 하더라도 책임이 있는데 원로원에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원로원이 무엇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러면 답변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낮춰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절대 독재에 해당되는 것이 왜 잘못인 것이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의 무한한 권력을 죄인이 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철장으로 다스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독재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 독재를 하신다. 그러나 다른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흠이 없으세요. 점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십니다.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않으세요. 무엇을 판단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편견이 거기에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권위로 두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요, 그처럼 편할 리가, 편한 세상이 없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은 이제 어떤 어려운 사람이야.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천년 왕국이 하늘이나 땅이나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들이 다 구원받은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만큼은 해결되지 못한 그 경륜이 천년 왕국이에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천년 왕국도 배교로 끝나요.
모든 경륜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잘 시작을 하지만은 그러나 끝끝은 영락 없이 배교로 끝난다.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지만은 교회 시대의 끝끝은 라오디케아 교회로서 배교로 끝나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천년 왕국도 사탄이 천년 감금 된 다음에 올라와서요. 그 미혹할 때 바다에 모래처럼 달려들었다. 무엇이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느냐? 아, 그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검증된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냐? 아니면은 여기에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처럼 신념을 종교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이냐?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에요. 그분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움츠러들고 찌들고 소망이 없었던 그런 삶이 그분만 생각하면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에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처음부터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을 계속해서 더 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즐거움은 성장을 해요. 사랑도 성장을 해요. 믿음도 성장을 하듯이 그건 이제 여러분의 체크리스트예요. 내가 믿는 믿음은 참된 믿음인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 유대인들도 구원받은 유대인들도 찬양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도 조금 이따가 살펴볼 부분이지만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 감사와 찬양이 바로 나의 것이 돼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다 그 말이죠. 뭐에 대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은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의 믿음은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이 겉으로 표출해놓는 간증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냐. 그 사람의 삶에 변화된 모습은 무엇이냐. 그거 가지고 판단할 수 없지만은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 마음의 중심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독재를 펼치실 때 나는 그 통치권에 대해서 그 다스림에 대해서 무한 감사하는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진짜예요. 진짜 성도라. 그러나 뭔가가 지금 마음에 안 든다. 마치 이브의 마음 가운데서요. 뭔가가 지금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터치해 주기만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옛 뱀의 형태로 사탄이 와서 건드려버렸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터져버리잖아요. 천년왕국 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것이 하나의 믿음의 체크리스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도 마찬가지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쁨으로 노래하고 민족들의 우두머리 가운데서 소리지르며 너희는 공표하고 찬양하며 말하기를 오 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계속해서 계속된 그 구절들은 똑같은 부분입니다. 두려워 말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요엘 2장 21절 스카랴 9장 9절 또 그런 구절들이죠. 그 스카랴 9장 9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았던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처럼 이것은 아주 신약 초림 때에 이루어진 그런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9절 10절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십시오. 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의 딸아 소리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 여기까지라고. 이게 구절이라고요. 초림 때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초림 때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메시아인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그 메시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면 그 메시아는 어차피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고난을 통과하셔야 되죠.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와 영광받는 메시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난에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셔야 된다고요. 로마가 그 메시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바로 재림하시는 것이죠.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교회는 그 신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교회는 예언의 대상이 아니죠. 교회는 계시의 대상이라. 누구를 통해서 계시했느냐? 에베소서 3장에서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계시한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신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교회를 생략한다 하더라도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도 모순됨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요. 그것이 스가랴 9장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계속 읽어보세요. 나귀를 타시니니 나귀의 새끼는 어린 나귀니라. 또 내가 에프라임으로부터는 병거를,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말을 끊어버릴 것이며, 여기부터 재림이죠. 전쟁의 활도 끊어지리라. 그리고 그가 이방에게 평화를 말하리니 그제서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의의 왕 오신 다음에, 화평의 왕이 오신 다음에 그의 다스리심이 바다로부터 바다까지이며 강으로부터 강까지 되리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그것은 초림에 문자적으로 적용이 되어지죠. 그 나머지 부분들은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다 영적으로 적용해버리는 것이다.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복음을 들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다스려 나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기도할 때도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요. 그렇지만 교리적으로는 틀린 것이라. 이런 그런 그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노래는 누가 하는 것이냐? 행복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행복해야 노래가 나온다. 예. 그럼 행복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복 있는 자는 그 말 할 때에 기뻐하는 자, 행복하는 자라고요. 그러면 무엇이 그 사람을 만족시켰고 무엇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냐?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속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잠정적으로 기쁨을 주고 잠정적으로 행복한 상태라고 생각하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건 오래가지 못한다고요. 예.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면 복의 근원인 그분을 알아갈 때에 가능해요. 그런데 그분은 변하지가 않아요. 내가 풍부함에 처할 때든지 궁핍함에 처할 때든지, 풍부함이나 궁핍함에 처할 때는 돈의 양이 달라지죠. 돈의 양이 달라지니까 내 반응도 다르다고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니에요. 풍부함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궁핍함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관계나 그분은 변함이 없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행복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에도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거의 죽기 직전에 질병에 노출됐을 때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편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환경만 변했다 뿐이지, 내 몸의 상태만 변했다 뿐이지.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쁨의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예외 없이 노래가 있다고요.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그래서 성경에서 노래들로, 어떻게 보면 노래들로 이루어진 그 시편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가장 양이 많은데 하나는 탄식의 외침이 있습니다. 탄식한다고요, 탄식.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이에요. 그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죠. 그럼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그 책이라고 해요. 그 책에서 명령하는 명령이 뭐예요? 시편 149편 1절에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서 그를 찬송하라. 시편 100편 1편에서도 1절에서도 너희 온 땅아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대표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겠죠. 말씀으로 성장하겠죠.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꽉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응이 있다고요. 내가 말씀의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의 사람이 아닌가? 그건 노래로 판단한다고요.
말씀의 사람이면 노래가 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노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듣고 인내로서 지켜서 말씀으로 인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한 구절 구절마다 너무 마음에 와닿죠. 아, 너무 경험적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장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여러분 풍성하게 들으시죠? 풍성하게 읽으시죠? 또 풍성하게 묵상하시죠? 또 풍성하게 전달도 하시잖아요. 아, 그렇다고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교회 와서 뭐 하는데? 말씀 선포하고 말씀 듣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데라. 그것이 다름 아닌 교회 아니겠어요? 그것이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이루어진다.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 받았고 은혜 가운데서 내 입술의 찬송에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마저도 믿음에 근거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찬양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분. 그래서 가장 큰 본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찬양을 하셨는가? 십자가에 가시면서, 골고다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일이 찬양이라.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30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산으로 가더라. 겟세마네에서 이제 고뇌의 시간을 가지실 것이라.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따랐던 대표적인 사람 바울. 찬송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디에서 찬송을 했는가? 지금 자유를 박탈당하고요. 그 험악한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보다는 덜 할지 모르지만 역시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모두가 다 이제 하늘에 올라갈 거예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올라가서 구원해 주신 어린 양께 새 노래로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이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셨다. 우리는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요? 구속의 가치가 얼마만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럼 누가 구속의 가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구속의 가치를 더 많이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면, 물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거기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온전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알아본다 하더라도 이 지상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지식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위에 올라가 보면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면 구속의 가치가 얼마만큼 큰 것인가? 얼마만큼 위대한 것인가? 알면 알수록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찬양이라고요. 새 노래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4절이 있고요. 15절에 주께서 내 심판을 제하셨고 그가 내 원수들을 쫓아내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왕 곧 주께서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악을 보지 못하리라. 자신의 그 백성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허물과 죄들이 끝나버렸어요. 악이 다 제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에,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셨죠. 근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결과 이스라엘 모두가 다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곧 주께서 내 가운데 계시다. 이것은 실제로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이냐? 그러면 교회 시대는 아니에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도 끝나고 메시아, 이스라엘 왕이 재림하셨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에 경배에 관련돼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그때 강조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배는 진심으로 드려야 된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려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병행해서 말씀하신 것은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이 산에서 드리든 저 산에서 드리든 집에서 드리든 뭐 예배당에서 드리든 상관없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예루살렘을 왜 말씀하셨느냐. 예루살렘에서 경배 드릴 때가 와요. 언제냐. 천년왕국 때입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3천 명이 모여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러나 천년왕국에서 예루살렘은 경배의 장소로서 중요한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게는 말하여지기를 너는 두려워 말라 하겠고 왜 두려워 말라고 그렇게 한 것이냐. 죄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불의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동시에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본다고요. 뭘 두려울 게 있어요? 자신의 구속주가 바로 눈앞에 계시는데 두려움의 대상은 이방민족이었거든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런데 이방민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오지 않으면 살지를 못해요. 원천적으로 살지를 못한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엇입니까? 절대 독재라. 절대 독재. 그러니 유대인들이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 말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게는 말하여지기를 너는 두려워 말라 하겠고 시온에게는 말하여지기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지어다 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거기에 몸의 형태로 계시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다. 이사야 24장 23절에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의 장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때 그때에 달이 치욕을 당하고 태양도 부끄러워하리라. 왜 그래요? 태양이 자랑하는 것은 빛이거든요. 얼마만큼 밝으냐, 얼마만큼 속도가 빠르냐, 뭐 그거 아니겠어요? 얼마만큼 뜨거운 것이냐라는데. 근데 의의 태양이 나타나기 전까지죠. 지금은 의의 태양이 나타났다고요. 불도저하고 삽하고 비교할 정도도 아니에요. 부끄럽다고요. 수치를 당한다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요. 여기에서 말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리다. 여기 시온, 여기 시온산이죠. 실제 시온산이야.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내가 칭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대표적으로 이사야 11장 몇 절을 살펴볼 텐데 이사야 11장 1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오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이새와 다윗의 그 혈통을 말하는 것이죠.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 4절에서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재림입니다. 모든 자들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다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 이것은 또 병행해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땅이 중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천적이 없어져요. 모든 동물들이 다 초식동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이것은 영적으로 적용하고자 하시고 할 것이 없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에서 지금 왕국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절을 입증을 해야 돼요. 사자를 끌고 다닐 수 있어야 된다.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왕국이라고 그러는데 실현되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처럼 또 이사야 35장에서는 이제 식물들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장미가 만발해요. 땅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년의 사모작이 가능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새 세대라 말했습니다. 새 세대 in the regeneration. regeneration이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사람이 거듭날 때 죽은 영이 거듭난다라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땅에 적용해서 땅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을 새 세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에요.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는 만물이 회복될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회복될 때. 그러고 나서 이제 9절 10절 거기 보면은요.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 여기서 이제 시편 2편에서 말했던 시온산입니다. 땅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하늘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 땅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에게서 한 뿌리가 있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새에게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의 깃발로 서리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읽어보죠. 천년왕국 동안에 만일 이들 이방인들이 장막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는다면 주께서는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 스가랴 14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이죠. 올라오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앙이 있어요.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래서 그 재앙으로 멸망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올라와야 돼요. 장막절엔 바로 거기 예루살렘에서 육신으로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 따라서 그 성읍은 여호와 샴마 주께서 거기 계시다. 에스겔 48장 35절의 말씀이죠.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 성읍은 주께서 거기 계시다 성읍이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주께서 계신데 뭐 두려운 대상이 있겠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시온아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예루살렘아 힘써 내 음성을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자, 나머지 17절에 내 가운데 계신 주 너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요 그가 기쁨으로 너를 즐거워
하시리라. 다시 보세요. 내 가운데 계신 주 너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가 기쁨으로 너를 즐거워하시리라. 기뻐하시는 주체와 즐거워하시는 주체도 하나님입니다. 대단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고 기뻐하신다.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의 대상이고 또 즐거움의 대상이에요.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남은 자들도 마찬가지라. 기쁨의 대상이라. 그는 그의 사랑 가운데 안식하실 것이요. 예, 그는 노래로 예, 너를 기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65장 18절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은요. 본래 나의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본래가 그렇습니다. 본래가. 그러면 그런 마음들과 그런 의향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출처가 하나님인 것을 받았는데 내가 거부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걸 남용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걸 악용하지 않았어요. 내 이윤을 추구하고자, 내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악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로 받았더니 그것이 점차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새 사람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내가 한 일은 없어요. 본래부터 내 소유가 없다고요. 믿음마저도 구원받을 때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선물의 형태로 주시잖아요. 그 믿음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더니 선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라. 거듭나게 해 주신 것이라.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보시는 것인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하나님이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해놓으시고 우리가 기쁨의 대상이 된다. 우리가 즐거움의 대상이 된다. 예? 그 사실을 알 때에 예,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좀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불만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상태 이전에 나의 존재 자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위치가 있죠. 포지션 예, 그 부분을 놓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적용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부분은 왕국에서 이스라엘이 받게 되어질 복입니다. 그것은 회복을 말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이죠. 이렇게 더 이상 탄식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 다 사라질 것이 자신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또 경배하고 섬길 것입니다.